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등식부터 강의를 할 건데요.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시험 범위 적으니까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자, 봤으면 좋겠어. 봐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있어. 식이라고 불리우는 애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고 하는 몇 개 종류 정도 있는 것 같아? 아는 식들 다 말해봐. 무슨 식이니? 이제 항등식 있지 또? 방정식 있지 또? 부등식 있지 또? 등식 있지 또? 식이라고 이름 붙여줘야 되는데 다시 지금 오늘 부등식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식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더 잘해. 또 뭐 있을까? 다항식도 식 아니? 그제? 다항식, 함수식, 식이라고 불리는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크게 보면 식이라고 하면 딱 몇 가지밖에 없는 거냐면 사실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사실 크게 보면 두 개. 하나가 더 추가. 다항식이라는 애는 좀 특별한 존재야. 그지? 보통 식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있거나 아니면 부등호가 있어서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식이거든. 그제? 봐봐.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고 방정식이라는 애. 그 다음에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에 대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울 차례고 이제 요거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도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 그것도 여전히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요긴 얘가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종류가 몇 개 있었어요? 방정식 아니 뭔 소리야? 뭐 저걸 방정식이었어? 어디야? 등식이죠 등식. 등식이랑 부등식 두 개가 있어요. 방정식엔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아, 뭔 소리야? 등식에는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등식에는 방정식과 방정식과 뭐가 있어요? 항등식이 있죠. 항등식 있어요. 마찬가지 부등식에도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고 했어. 절대 부등식은 항등식이랑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바라봐도 괜찮고, 조건 부등식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냥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정식에 해당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등식은 뭐예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 그냥 두 개가 같은 거라고 했어. 이제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 중에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좌변이랑 여기 있는 우변이 완전히 같아버리면 두 개가 같은 건데 얘는 뭐 인수분해된 거고 얘는 그냥 전개된 거고 이렇게 돼 있는 두 개 같은 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저런 식으로 항등식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맞아요? 이런 게 항등식. 그냥 부등식 중에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나중에 배워요. 수학 하학 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미리 좀 설명하자면 봐봐.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있지? 그죠? 저기 있는 쟤는 A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니? 성립해요, 안 해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않아? 그지? 언제? A가 실수라는 조건이 깔려있을 때. A가 복소수였어요. 그러면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A가 실수라는 조건 자체에서는 여기 이제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부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달라요. 지금 여기 얘가 달라. 조건 부등식 중에서 지금 방정식에 해당하는 파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얘랑 지금 생각하는 거야. 두 개의 존재가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인데 여기는 얘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등식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뭐야? 성질. 부등식의 성질만 정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게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A랑 B 이렇게 놓고 더하기 C 더하기 C 해도 똑같겠죠? 그 다음 빼기 C 빼기 C 해도 똑같겠죠? 그럼 곱하기 C 곱하기 C 하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 그지? 등식일 땐 됐었어. 얘가 등호였을 때는 등호였을 때 곱하기 곱하기도 괜찮았고 나누기 나누기도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 쪽에서는 어때요? 부등식 쪽에서는 얘를 곱할 때는 곱하기 C를 했을 때 항상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야, C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곱하기 -3을 했어요. 곱하기 -3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6이 -3이잖아.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 버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만 곱해줘야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봐봐, 더하거나 빼는 거는 괜찮거든 얘들아. 더하거나 빼는 건 언제든지 양변을 똑같이 더하고 빼서 내가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근데 곱하거나 나누는 작업을 할 때는 거기 있는 그 곱하거나 나누는 아이들이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한 생각을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서 AX 이렇게 EX가 4보다 커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걸 만족하는 해는 뭐가 되겠어? X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어떻게 한 거야? 양변 똑같이 2로 나눠준 거야. 이거 괜찮아요. 이건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지? 중학교 때는 의심 없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봐봐, AX가 2A보다 큽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것만 딱 바라보면서 그러면 X는 뭐 2보다 크겠지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있는 얘를 약분한다는 것 의미 자체가 뭐야?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준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맞아요? 약분을 한다는 거의 의미 자체가 똑같이 A로 나눠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줬어.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해를 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나눠주는 작업일 때는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어떻게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나눠주거나 곱해줄 때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그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걸로 몰래는 거. 함정을 파놓고 이제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거. 됐나요? 여기는 이 작업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바로 유형별로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떠오자. B단계 첫 번째 유형을 바라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자. 얘들아, 부등식에서 지금 이 유형 1번이 기본 성질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부등식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제대로 한번 개념 잡고 한번 봐보자. 그렇죠? 봐봐. 실수 A, B, C, D에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골라주세요. 봐봐.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큽니다. 그때 A가 C보다 큽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는 성질. 이것도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개념부터 쓴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저기는 저 성질 들어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이 범위를 줬어요. 이렇게 범위를 줬어.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봐봐. 지금 봐봐. C분의 A 이렇게 돼 있었고 B분의 A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는 확인하고 싶잖아. 그지? 그럼 뭐 해줄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여기 얘가 맞는지 다른지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차이가 뭐예요? B랑 C죠?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난 어디에만 일단 집중해볼까? B랑 C 이렇게 되니 이 관계에만 좀 집중해보자. 여기서 여기 있는 얘에만 좀 관심을 좀 가져본 거야.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가 뒤집어져 있는 형태예요. 뒤집어져 있는 형태잖아 얘들아. 맞아요? 그럼 양변을 어떻게 주면 되겠니? BC로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요 식을 BC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는 여기가 B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B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되면서 얘는 C분의 1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약분되면서 B분의 1 일단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나눠주는 작업을 했으니까 뭘 확인해봐야 돼? 여기는 요 BC라고 하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봐야 돼. 근데 여기는 요 BC는 0보다 다 둘 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쨌든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똑같이 됐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양변은 똑같이 A를 이제 곱할 거예요. A를 또 마찬가지로 곱할 거야. 그럼 곱하는 작업을 할 때도 반드시 여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지. 맞아? 양수가 맞으니까 부등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등식이 완성이 되겠군요. 여기는 얘랑 지금 어때? 부등호 방향 반대지. 됐어? 니은 틀린 보기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가자. 그다음 세 번째. 그 얘를 보자. 여기선 또 이런 성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여기 X 이렇게 있었고요. B 이렇게 있었고 Y 이렇게 있었고 C 여기 D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X 더하기 Y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c부터 어디까지? b 더하기 d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 빼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어요. 봐봐, 이게 막 뒤집어졌어요. 이게 뒤집어져.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얘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거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x는 제일 작았으면 좋겠고 y는 제일 컸으면 좋겠던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제일 작을 테니까, 그렇지? 반대지, 얘는 반대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줘야 되겠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 부동방이 뒤집어 다니는 거야. 요는 얘가 a 빼기 c가 되는 게 아니라 b 빼기 d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현재 주어진 게 뭐야? a, b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c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봐봐,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요걸 가지고 요걸 만들 때 너희들 생각할 수 있는 기본이 뭘까? 무슨 기본? 아, 이 부동방향이 같았을 때는 부등방향이 같았을 때는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가지고 똑같이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a, x 이렇게 돼 있었고 c, y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반드시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봐봐. 여기는 얘 부등방향이 바뀌었어. 아, 달라요. 서로 달라. 달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일단 부등방향 먼저 맞춰주자. 어떻게 맞춰줄래?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왜? 어차피 여기는 얘 다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할까? 얘를 더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다? a 빼기 c 이렇게 될 거고 부동산 그대로 유지되면서 b 빼기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d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다시 봐봐. 여기서도 얘들아, 여기 있는 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y 이거 넘어가서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d, 이거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c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경우가 얘고 이렇게 더한 경우가 얘고 이렇게 더한 경우가 얘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식 자체를 부등식 자체를 성질에 맞게 기본 성질에 맞게 너희가 적절하게 변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너무 자세한 거. 근데 이런 것들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는 것 질문을 해보면 돼. 음수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만 잠깐 간단하게 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아까는 다 양수였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이렇게 돼 있는 이 조건밖에 없었어. 그 중에서 나는 얘에 좀 관심을 가져보지. 왜? 난 얘네들의 지금 부호가 뭐야? 큰 대소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 식에다 양면을 똑같이 뭐 해주면 되겠니? 똑같이 BC 곱, 아니, AB 곱해주면 되겠지. 뭔 소리? AB 나눠주면 되겠지. 맞아? 똑같이 AB를 나눠줄게요. AB 나눴어요. AB 나눴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나눠줬으니까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겠지? 맞아? 근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잖아. 그 음수 두 개 곱한 거니까 양수겠지. 맞아? 그러니까 부등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합분되면서 b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합분되면서 a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 그럼? 요거는 봐봐.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바로 판단하기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바로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봐봐. b-a, a분의 b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얘를 좀 내가 편하게 좀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양면을 똑같이 뭘 곱해볼까? ab를 곱해보자. 똑같이 ab를 곱해보자. 오케이? 또 여전히 얘는 양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동안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얘랑 얘랑 약분되면서 얘는 a 제곱됐고요. 얘랑 얘랑 약분되면서 얘는 b 제곱됐어. 부등방향이 이렇게 유지된 상태야. 얘가 맞냐 틀리냐 지금 나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니?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는 얘가 맞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겠니? 바로 돼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제곱하면 9예요, 이거 제곱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 얘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꼭 그렇게 해주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 왜? 이거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B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 하나 들어서 이거 성립하니까 이거 무조건 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얘는 증명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을 해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 다 똑같은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나는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얘 뭐 배웠어?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 그럼 A 더하기 B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A 빼기 B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얘들아? 음수겠지. 왜? A가 더 작으니까. 이해되니? A가 더 작잖아, B보다. 그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잖아, 무조건. 봐봐, 여기서 A가 B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쪽을 넘기면 뭐야? 그냥 A 빼기 B야.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음수라는 확정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죠? 둘 다 음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음수일 게 분명하잖아? 곱해봤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디귿은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가 한번 해볼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봐봐. 얘는 봐봐. 똑같이 양변에 a, b 곱했지? 그럼 얘는 a 세제곱, 여기서 b 세제곱 이렇게 부등하면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거 맞죠? a는 양수일 테니까. 여기서만 바라보면은 이거 맞다고 바로 볼 수 있어. 왜냐면 a, b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이것만 보고도 바로 맞는 게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 이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이면은 a 제곱 b 제곱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왜?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인지에 따라 좀 상황 자체가 달라지거든. 맞아요? 만약에 봐봐.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여기 얘가 만약에 2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9가 되고 얘는 4가 되잖아.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얘가 뭐 1이었고 얘가 2였으면 당연히 되는 거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야. 근데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수학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B 똑같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건 무조건 맞아요. 봐봐.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뭐야 2랑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27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하면 음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음수가 양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세제곱을 하면 음수는 그냥 그대로 음수로 나와. 양수는 그냥 그대로 양수로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 없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A, B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가지고 A 4제곱이랑 B 4제곱 비교하면 이건 맞다고 볼 수 없지만 A, B 이렇게 있을 때 A 5제곱이랑 B 5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홀수 찾으니까 이거 어차피 음수든 양수든 다 똑같은 부호 그대로 나올 테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에 대한 증명 과정처럼 똑같이 증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 얘는 뭐예요? A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무슨 수? 음수. 좀 전에 했잖아, 음수. 여기 얘는 무슨 수예요? 그치, 얘는 얘가 양수지,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예요. 여기 얘도 제곱이니까 양수지, 세 개 더한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예요.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얘도 맞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부등식, 1차 부등식부터 부등식 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이거 풀어볼게. 1-a 이렇게 있었어. x 이렇게 있었어. a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 얘 해가 지금 마이너스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쓱 넘길래 그럼 x는 뭐가 돼? 이렇게 되면서
1-1-a분의 a 더하기 b가 됐어요. 이렇게 썼어. 맞아 틀려? 틀려요. 이유는? a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그럴 때는 뭘 보는 거야? 얘랑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결론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거든. 그렇다면 1-a라는 건 반드시 음수였군요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해됩니다? 다시 봐봐. 주어져 있는 부등식 자체는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를 넘겨가지고 식을 그냥 그대로 써봤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그죠? 넘겨봤더니 이렇게 됐잖아. 근데 봐봐. 해를 봤더니 해가 -2가 작다 이렇게 나왔어. -2가 작다고 나왔어. x쪽이 작은 거래요. 근데 얘는 x쪽이 큰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는 넘겨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군요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넘겼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 1-a라고 하는 애가 뭐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서 첫 번째로 여기는 얘의 부호는 확실하게 바로 정해줄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알겠니? 다시 얘 봐봐.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반대로 바뀌어요. 여기는 이 해랑 여기는 20이랑 비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똑같이 1-a로 1-a로 나눠가면서 생각을 할 건데 똑같이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니까 얘는 음수였군요라는 판단입니다. 됐죠?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치? 그러고 나서 결론 이거 보겠어. 1-a라는 건 그럼 음수예요 라는 결론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a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그러면 -2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왜? 얘 결과가 얘 결과일 거 아니야.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일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은 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가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해결되니? 알겠어? 한 번만 더 다시 봐봐. 난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얘라고 주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첫 번째로 잘 잤어? 첫 번째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봤더니 x 입장에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얘는 지금 등식이었다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방향 자체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 방향이랑 얘 방향을 항상 눈여겨 봐둬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음수가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넘겨본 거야. 넘겨본 결과가 얘였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의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해가 얘가 얘랑 얘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x가 얘보다 작아였는데 x가 -2보다 작아였으니까 얘가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우리한테 준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궁금한 게 뭐였어? 여기 있는 얘의 해가 얼만지가 궁금했어요. 그죠? 저기는 제 해가 얼만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내가 a-b로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a-b라는 값을 현재 내가 알아볼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통해서 a-b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a-1을 여기다 넘겼어요. 1-1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b는 -2에다가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랬더니 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a-b가 얼마였군요? 2였군요. 이렇게 나온다. 그치? 됐나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얘가 2였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넘겨도 괜찮잖아. 얘 양수라는 보장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냥 넘겨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겨줬어. x는 3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해보자. 728번 지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봐봐 얘들아, 부등식을 푼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나는 x값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지금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냐면 x가 있는 애들은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고 x가 없는 애들은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게
그게 첫 번째로 해결 전략이에요. 첫 번째 해결 전략. 맞아요? X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몰아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A 제곱 더하기 뭐가 될 겁니다.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잘 봐봐. 이 형태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AX가 B보다 큽니다. 지금 이거랑 현재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얘가 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했어. 이상한 걸 잘 봐야 돼. 이걸 봐봐.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유형별을 싹 정리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 잘못 외우면 그냥 그대로 틀리니까. 알았지? 너희 기억력에 너무 의존하지 마.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얘가 얘 해가 모든 실수. 근데 얘 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x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나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왜? 어떻게 했을 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넘길 거 아니에요. 일단 양변에 똑같이 내가 a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a의 부호가 양수였다면 a의 부호가 양수였다면 그냥 이대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a의 부호가 음수였다면 뒤집어지면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근데 얘나 얘나 해가 모든 실수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뜻이야. 근데 잘 봐봐. 양변을 똑같이 나눌 때 항상 뭘 조심해 주세요 라고 했었니? 지금 부등식에서는 부호만 신경 써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것 뿐이지 등식에서는 뭘 강조했었어? 0이 되냐 안 되냐를 강조했었어. 마찬가지야. 수학에서 얘들아 0분의 3 이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처음 애시당초 처음 자체가 얘를 나눈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A가 0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렇다면 이 A값은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나누면 안 됐거든. 나눠서 해봤더니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맞아? 나눠서 해봤더니 결과가 안 나왔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럼 봐봐. 모르겠어? 다시 봐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봐. 봐봐.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A로 나눌 거예요. A로 나눌 거예요. A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 거죠. 여기는 얘가 X가 이렇게 되면 A분의 B가 되거나 혹은 X가 뭐가 되겠어? A분의 B가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해가 모든 실수니? 아니잖아. 이 해가 모든 실수니? 여전히 아니잖아. 그죠? 둘 다 아니에요. 여기는 얘나 여기는 얘는 모든 실수를 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얘보다 큰 애들, 얘보다 작은 애들만 해로 가질 수 있는 거지 모든 실수 전체를 다 해로 가질 수는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A로 나눠준다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맞아? 근데 A가 0이면은 나눌 수 없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A가 이거 뭐 A가 0보다 크지? A가 0보다 작지? 뭔 생각 안 해봤어? A가 0인 경우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그러니까 A가 0일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A가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나누는 짓은 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는 없는 거야. 현재 상황 자체. 그죠? 왜? 얘가 0이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 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A는 0이라고 전제를 깔고 그냥 바로 시작해보자. A가 0이 됐어요. 그럼 그 식 자체가 뭐가 되겠어? 0 곱하기 X, B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X에다가 내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 상관없이 근데 이 좌변은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얘 어때? 0이 1보다 큽니다가 되지. 그럼 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뭘 집어넣어도 얘는 성립하지 않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0보다는 작은 애여야 돼. 그래야지 얘가 모든 실수를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석돼요? 잘 해봐야 됩니다. 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면 절대로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없거든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뭘 수밖에 없었던 거야?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일단. 맞아요? 그렇다면 얘는 0 곱하기 x가 a제곱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아? 근데 a제곱은 지금 1이었으니까 여기 얘는 1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 얘의 좌변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봐도 무조건 성립하려면 여기는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 b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b가 가질 수 있는 아 여기 등호가 있었구나. 그럼 얘가 등호가 들어가 되겠네. 맞아? 등호가 들어가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을 준 거야.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서 볼게. 선생님이 여기 얘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B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보다 1더하기 B가 0보다 큽니다로 잡아보겠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이거를 이해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등호가 있는 거랑 등호가 없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되게 많이 차이 나요. 다 나눠서 한번 해볼게. 봐봐, AX 더하기 AX는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모든 실수가 되고 싶었다면 A는 반드시 일단 0이어야 되고요, B라고 하는 거는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확 생각할 수 있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해가 없는 조건이 되고 싶었어. 해가 없다. 그러면 A는 마찬가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B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또 갑자기. 봐봐, 잘 봐봐. 얘가 지금 좌변이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근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게 다 성립하게 하고 싶었어 라면은 뭘 집어넣어 다 성립하게 하고 싶었어요. 뭘 집어넣어 봐야 얘는 어차피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B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봐봐. 해가 없고 싶었어. 내가 여기다 모든 뭐 어떤 값을 막 집어넣더라도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뭘 집어넣어 봐야 여기는 이 좌변은 무조건 0이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괜찮겠지. 0이어도 괜찮겠지. 왜? 0이 0보다 크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서 얘가 AX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주어진 이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를 해를 갖고 싶었다면 얘는 A가 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0이어도 된다고. 0이어도, 얘가 어차피 0이니까 얘가 0이어도 이거 등호 있으니까 이거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해가 없다가 되고 싶었다면 A가 0이어야 하고요, B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0이면 안 돼, 이제. 0이면 모든 실수 다 성립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이 형태를 보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거 네 개를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겠니? 근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해가 되잖아, 그지? 맞아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왜 외워? 이거 외우지 마. 그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야. 다시 시험으로 돌아. 아, 또 시작됐네. 다시. 자, 봐봐. A가 0이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가 될 수가 없어요. 잘 말한 거 맞니? 다시 봐봐. A가 0이 아니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A가 0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A도 나눠도 괜찮지. 맞아? 나눠도 되는 거야. 근데 0이었으니까 못 나누니까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A가 0이었다면 나눠도 된다고. 양변을 똑같이 나눠도 돼. 그럼 A가 양수였다면 부등호가 그대로 될 거고, 음수였다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이런 상황. X가 A분의 B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X가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아무리 봐도 모든 실수가 해는 아니잖아. 그치? 얘도 모든 실수가 해는 아니잖아. 그리고 모든 해가 없는 것도 또 아니잖아. 해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특수한 해라고 하는데, 특수한 해를 가지려면 결국 A가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맞아요? A가 0이 아니었다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너희가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알죠? 그냥 이런가 보다 짐작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알죠? 천천히 해석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그 뭐야 29번 문제 서술형이네요. 꼼꼼하게 지금 한번 써보세요. 봅시다. 자,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여전히 지금 현재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일단 좀 정리 좀 해보자. a-b 이렇게 돼 있고 x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서 2b-a 이렇게 쓸게요. 얘가 지금 해가 없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일단 0이 되고 싶었어. 즉 a는 b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0이라면 여기는 이만큼이 무조건 0이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자변은 무조건 0일 거란 말이야. 근데 뭘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2b-a만큼이 0보다 어때야겠어? 작아야 될 겁니다. 이해됩니다? 왜? 봐봐. 얘가 0 곱하기 x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 값이 0보다 작아야만 얘가 뭐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어집니다. 얘가 0이었으면 뭘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고 얘가 0보다 컸으면 뭘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A는 B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그냥 A가 될 거예요. 그냥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나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 봐봐.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얘가 0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결국 A가 음수네요. 이런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지금 연습 잘해야 된다 얘들아.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봐봐. 알았죠? 숙제할 때 꼼꼼하게 다 따져봐봐. 따져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가 스스로 터득해내면 돼요. 지금은 내가 그냥 말을 해서 너희가 그냥 따라하는 그러면 안 돼,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어? 얘였잖아. 그럼 A는 B라고 나는 이 조건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A는 음수라는 조건 받았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 식을 뭘로 바꿀까? 마이너스 2AX 더하기 마이너스 4B가 되게 4A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큽니다. 이거에 해가 나는 현재 궁금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냥 B에다 다 A 넣은 거예요.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그냥 A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난 저 식을 요 위에 조건에서 받았으니까. 괜찮죠? 근데 요거 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지? 이거 넘기자. 이렇게 넘기자. 어떻게 돼요? 그럼 2A 이렇게 될 거고,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A죠? 그래서 나는 2A로 뭐 해줄 거야? 약분해 줄 거야. 다 나눠줄 거야. 2A로 나눠줄 거야. 2A로 나눠줄 거야. 그죠? 조심해야 되지? 나눠줬어요. 부등식에서 나눠줬어요. 뭘 조심해? A의 부호. 그지? A의 부호 무슨 부호? 음수인 부호예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맞아?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는 뭐가 돼? X 이렇게 될 거고, 부등호가 바뀌니까, 이게 내가 궁금한 저기 있는 저 문제 해가 됩니다. 저 부등식 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여기 다 나온 사람? 나왔어?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유형 3번은 연립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이건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수직선 만들어서 푸는 거 다들 할 수 있죠? 괜찮죠? 이건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 나왔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연립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지금 부등식 몇 개 준 거야? 요렇게 한 개 준 거고 요렇게 한 개 준 거야. 그러니까 봐봐. 2x-3 이렇게 해서 3x 플러스 1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5x-7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줄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푸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 하고 싶은 말 봐봐. 만약에 얘가 1이었어. 얘가 1이었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5였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럼 해 몇 개야? 이게 틀리는 거야. 왜요? 정수라는 조건을 준 적이 없거든. 오. 해가 개 많아요. 그죠? 이렇게 의문이 다 되는 거야. 그치? 정수인 것만 셀 때는, 그치? 정수인 것만 셀 때는 세 개가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뭐야? 실수야, 실수.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정수인 해의 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수인 거 세면 돼요. 자연수인 게 궁금하면 자연수인 거 세면 돼요. 근데 이런 말 없으면 그냥 실수, 그 범위 자체가 얘 부등식의 해인 거야. 몇 개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대한 개념 반드시 잘 잡고 넘어가야 돼.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 세 개인데.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죠?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따로 질문합니다. 다 넘어가고. 이제 이런 걸 보자. 이런 거. 봐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퍼즐 맞추기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퍼즐 맞추기.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는 연립부등식의 해고 얘는 그냥 하나의 뭐야? 그냥 해야. 그죠? 연립부등식의 해고 얘는 그냥 이거의 해를 이렇게 주는 거야.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몇 개로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결과가 얘가 일단 뜻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일단 너희들이 요런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게 뭘까? 등호 있는 거, 등호 있는 거. 등호 없는 거, 등호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좀 쉬워요. 등호 있는 거, 등호 있는 거, 등호 없는 거, 등호 없는 거. 그러니까 얘가 3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B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 정도는 그냥 바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쉬워져. 근데 만약에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그런 판단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뭐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달려들면 되죠. 맞아요? 그게 어렵지도 않은데. 퍼즐 맞추기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봐봐.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주어집니다.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하나 주어져요. 여기 있는 얘는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는 해를 구할 수 없어요. 왜? A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구해서 한번 써보자. 요거 넘어가요. 그럼 X가 될 거고 요거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일단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근데요, 저기 화살표 꼭 해줘야 돼요? 이거? 네. 그래? 해줘야 되니? 몰라요. 난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까진 않을 거야.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거 화살표 없잖아, 1점 3점 이런 거 없을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렇죠? 아, 요거 말하는 거지 혹시? X축? 아니 요거 말하는 거지? 둘 다 말할 거예요. 저긴 해줘야 돼. 여긴 원래 해주는 게 맞아요. 저게 안 해주는 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아 그렇진 않아. 근데 해주는 게 맞긴 해.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얘 해가 겹치는 부분이 얘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얘를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 해가 뭐가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여기는 얘가 3이었을 거고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애가 얘 해였을 겁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기는 쟤만 정리하면 돼요. 이거 넘겨주세요. 그럼 4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지금 a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가 돼요? 4분의 a 더하기 1일 겁니다. 얘가 몇일 수밖에 없겠구나? 3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퍼즐 맞추기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서 안 되면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돼요. 봐봐. 얘가 지금 해를 닿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4x 이렇게 되면서 얘는 16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얘가 되는 과정에도 사실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양변 똑같이 뭐 한 거야? 더하기 3 한 거야. 더하기 3 해봐야 부등번호 안 바뀌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준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4 해줄 거잖아. 근데 4가 지금 양수니까 부등번호 안 바뀌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다 그냥 자연스럽게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모르게.
오케이? 그 성질들을 항상 한 번씩 되새겨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일단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여기 얘를 봤더니 뭐가 됐어? x 이렇게 되면서 얘는 3a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단 말이야. 요거랑 요거의 해가 지금 뭐야?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그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거를 먼저 그려주세요. 얘 4 해서 얘는 요렇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얘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겹칠 부분 생기잖아. 그렇지? 얘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쓰면 돼요 안 돼요? 딱 여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딱 여기였다면 여기 있는 얘가 딱 여기였다면 4 하나 겹칠 거 아니야. 만약에요. 둘 다 지금 등호가 있잖아요. 저 중에 둘 중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4가 되죠. 그렇지. 맞아. 그것도 설명해 줄 거야. 자, 봐봐. 봐봐. 그냥 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얘 입장에서 바라봐. 그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예전에 그거 기억나? 그냥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된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 그거야 그거.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3a-5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해가 없어요. 괜찮아. 여기서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대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얘, 이 노란색이 이렇게 더 움직여가지고 얘가 딱 이렇게 겹친 이 순간을 생각해봐. 이 순간에 해가 존재하지 않니? 아니면 해가 존재하니? 해가 존재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된 순간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등호가 만약에 없었다고, 얘 등호가 없었어요. 만약에 얘 등호가 이렇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 등호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 하얀색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 딱 와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조건 만족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이렇게 하나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이번에 등호가 있었고 얘가 등호가 없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등호가 있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비어 있었어.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 딱 맞아서 여기까지 딱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얘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등호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여기도 지금 빵꾸가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빵꾸가 뻥 뚫려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딱 만났어. 그럼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겹치는 부분 없지. 왜? 여기도 비어있고 이쪽에서 비어있고 이쪽에 입장에서 비어있는 거잖아. 둘 다 비어있으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얘가 여기 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모르겠어. 아 이거 또 만들어야 돼.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로 설명할 수, 몇 가지를 다 그러니까 외워서 풀려면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 여기 등호 있는 거, 없는 거, 네 가지를 외워야 돼. 이거 하나, 이 문제 하나를 풀려고 해도 네 가지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걸 외우지 말라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너희가 생각해보는 거야. 잘 봐봐. 여기 얘가 다시, 여기 얘가 4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호 있어요. 여기 등호 있어. 여기가 등호가 없었대. 이렇게 등호가 없었대. 여기가 지금 3a-5라고 돼 있어. 이 부분이 이 기억자 있지. 이 동그라미 포함해서 여기 있는 이 기억자 있잖아. 그지? 이 기억자가 여기 다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온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가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 딱 달라붙었어. 왜? 난 일단 이건 알거든. 얘랑 같은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얘를 먼저 딱 붙여버려요. 이렇게. 붙여버리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너희가 눈으로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봐봐. 여기는 이 흰색이랑 노란색이 지금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거 만족하니 안 하니? 만족하죠?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여기 등록 들어가도 되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등록 둘 다 뺄게. 둘 다 뺐어요. 다시.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이 노란색이 됐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얘 만족하니 안 하니? 하지. 맞아? 하지. 그럼 얘랑 같아도 되는 거지. 하여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얘의 등호, 그러니까 얘의 등호랑 얘의 등호랑 유인이 얘의 등호랑은 전혀 별개예요. 얘 등호 있고 등호 있으니까 뭐 등호 있어야지, 등호 없고 등호 있으니까 있어야지 뭐 이런 게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했을 때 걔가 성립하면은 얘는 등호 써줘. 이거 돼도 되는구나,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렇지.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가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등호는 빠져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긴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었잖아. 근데 얘가 반대로 문제가 해를 갖도록이라고 했으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맞아요? 그럼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등호가 또 빠져버려요. 물론 해를 갖도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등호가 붙어버리겠지.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서 여기 마지노선 이렇게 되는 이 경계를 바라볼 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해를 갖도록이라고 해서 해를 갖지. 겹치는 부분은 4 하나 겹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3a-5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문제의 답이었을 거예요. 라고 판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이 1차 부등식에서 이걸 잘해야만 2차 연립 부등식 쪽 가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얘도 눈여겨서 유형 7번 별표 눈여겨서 너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넘어가자.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아, 너희한테 좀 먼저 시간을 줄게. 먼저 풀어보세요. 봅시다. 일단 여기다 양면을 다시 뭘 곱했어요? 난 5를 곱할래. 난 5를 곱할 건데 10을 곱해도 돼요. 그죠? 어차피 또 2로 약분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이제 3x 이렇게 됐고, 그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12 이렇게 되니? 그죠?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는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자. 그게 x가 뭐가 돼요? x가 큽니다. a-1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지?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잘 봐봐. 수리선 똑같이 그려줘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주어져 있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얘 4보다 뭐하대? 4보다 작았대요. 이렇게 돼있죠. 맞아? 그러고 나서 여기 얘는 a-1보다 큡니다.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 a-1보다 큽니다. 이렇게 지금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정수가 몇 개? 두 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정수는 당연히 뭐랑 뭐였겠니? 3이랑 2였겠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3이랑 2였을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에 뭐가 있었을 거야? 1이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점이 뭐였어? a-1이었거든. 그럼 a-1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랑 뭐 사이여야 돼? 1과 2 사이면 좋겠어. 괜찮죠? 근데 봐봐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시작할 거야. 잘 봐봐. 여기 등호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습니다. 그치?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된 경우 지금 겹치는 부분 두 개인 거 맞아. 정수 두 개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땡겨져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정수 몇 개가 돼버려? 한 개가 돼버리지.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됐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봐야 여전히 여기 겹치는 부분 몇 개 있어? 정수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성립하는 거 맞죠? 그지? 이렇게 돼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 하나 붙여주면 괜찮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에 세 명에 다 똑같이 1을 더해주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가 언제 붙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유형을 정리하려면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너희가 직접 판단해줘. 이거 판단 못하겠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 말해. 알았죠? 10시 끝나고 말해. 그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안에 무조건 다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알았죠? 응. 내가 반복하는 거 잘해.
넘어가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열립 부등식의 활용. 또 있나? 엄청 많아요. 어 그래요? 아 절제값도 있구나. 활용. 진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 절대값 있는 거야. 왜냐면 너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 조금 천천히 갈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 그 이거 지금 문제 프리노트 처음 쓰는 거라서 되게 어색하고 시간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좀 적게 나갈 텐데 익숙해지면 좀 빨리빨리 나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학생 지금 수환이를 저격하고 있어요. 수환이 같은 경우는 일품 같은 거 다시 풀면서 기회를 좀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단계도 풀고 우리 요 클래스에서 C단계 안 풀 거예요. 오케이? C단계는 개별적으로 질문합니다. 알았죠? 대신에 B단계를 제대로 풀죠. 선생님이 시험지 분석을 해봤더니 C단계까지 나오지도 않더라. 똑같은 거 나왔는데? C단계 똑같은 거 나왔는데? 완전 똑같은 거 나왔어? 네. 그래? 잘 됐나? 교과서에서 반 정도 나왔던데 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품에서 하나 정도 봤어. 저희 학교요? 교과서 센에서 한 3-4개. 그래서 블랙라벨은 1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면 안 돼. 봅시다. 자, 두 종류의 빵 A, B를 각각 한 개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은 오른쪽 표와 같대요. 그 다음에 밀가루 900g과 그 다음에 설탕 285g으로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빵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되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그치? 근데 그냥 천천히 하면 봐. 이런 활용 문제에서 너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지수를 뭐라고? 그렇지. 변수 설정. 미지수 설정. 미지수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근데 미지수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치? 실제로 만만치가 않아. 뭐 어떻게 미지수를 세워야 될지를 이 문제를 풀면 문제를 읽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되게 쉬워. 그러고 나면 결과가 너무 쉽게 나와. 한번 해보자. 일단 봐봐. A빵을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설탕은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야. 그치? 그 다음에 B빵을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요만큼 들어가고 설탕은 요만큼 들어가고. 근데 밀가루랑 설탕에 뭐가 있어? 제한이 걸려있고 빵은 총 몇 개를 만들고 싶어? 10개를 만들고 싶어. 맞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지수를 뭘로 놓는 게 가장 좋을까? 를 한번 생각해. 일단 첫 번째 힌트. 궁금한 거 있지? 빵의 개수. 그렇지. 궁금한 걸 미지수로 놓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물론 100% 다 그렇진 않아요. 문제에 따라서 그 궁금한 걸 미지수로 넣으면 식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궁금한 거를 X로 넣는 훈련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하다 싶은 것들이 보여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된다. 알죠? 일단 봐봐. 여기는 얘의 개수를 궁금한 얘의 개수를 X라고 잠깐 넣을게요. 근데 A의 개수만 지금 주어져 있었어. 그치? A의 개수만 주어져 있었어. 근데 두 개 합쳐서 10개를 했잖아. 그치? 그럼 B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나죠. 10-X. 그렇지. B의 개수는 몇 개겠어? 10-X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B의 개수, 여기 얘가 A의 개수 이렇게 될 거야. 괜찮나요? 괜찮죠? 그리고 X는 무조건 뭐여야 될까? X는 무조건 0에서 10 사이 1에서 10 아니 0에서 이렇게 0에서 10 사이인 뭐여야 돼? 자연수요. 정수요. 왜? 개수니까. 0이 돼요? 빵개. A를 빵개 만들면은 B를 10개 만든다는 소리가 될 거야. 맞아요? 반대로 얘가 10이었어. 그럼 B가 빵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10개가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조건 다 만족하니까 요거 먼저 설정해 주는 거야. 요렇게까지 만족하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밀가루는 지금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설탕은 이만큼으로 제한을 뒀잖아. 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식을 세워주는 게 좋냐면 밀가루를 그럼 최대 내가 얼만큼이나 쓸까? 그 다음에 설탕을 내가 최대 얼만큼이나 쓸까에 대한 그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몇 개 받는다고 했어?
X개 만든다고 했어. 얘는 지금 10-X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밀가루는 요만큼 두 개 곱하고 곱한 거 더한 것만큼이 밀가루에 필요한 총량일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설탕의 양은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의 합이 설탕이 필요한 총량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80x 더하기 10-x에다가 100 곱한 요인이 얘가 지금 9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왜? 맥시멈이 900이었으니까. 저거 넘어가면 더 이상 못 만든다. 라고 식을 하나 세워줬어요.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설탕. 설탕도 285g이라고 줬으니까 30x에다가 더하기 10-x에다가 25를 곱해가지고 여기 얘가 285g. 물론 한 마이너스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도 써주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안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됐나요? 저희 빵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우고 그냥 할게. 요것도 할까? 어쨌든 요거랑 요걸 통해서 요거랑 요걸 통해서 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구나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해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그냥 풀기만 하면 돼. 여기서는 이거 푸는 거는 문제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식세우는 요 훈련만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식을 세웠고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서 해봅시다. 그다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금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못할 줄이야. 애정이 없어. 소금물. 농도 문제로 퉁치는 게 소금물이죠. 설탕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난 소금물이라고 불러.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일단은 너희 과학 시간에 농도의 정의가 뭐였어? 얘들아,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외워주는 게 예의입니다. 알았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안 외운다? 말이 안 돼요. 그치?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야. 단어를 하나도 모른다면. 맞아? 그러니까 정의를 모른다면은, 할 수 있는 게 수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치?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정의는 모르면서 문제를 풀지. 난 그거 진짜 신기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문제 푸는 거 외우는 거야. 이렇게 풀면은 저렇게 풀렸었어.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렸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이게 싹 꼬아 그러면은 이건 내가 몰랐던 거야 무슨 거야 이렇게 되면 정의만 알고 있어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 그러니까 정의를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는 거야.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정의잖아. 그냥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야? 핸드폰이야. 왜 핸드폰이야? 물론 이게 이름 이유가 좀 있긴 하지.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는 어쨌든 이유가 있긴 하지만 농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농도가 뭐였어? 이런 말 안 들어봤니? 용액 용질 아니야? 용질인가? 용매가 먹이는 거. 용질.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 이렇게 안 가르쳐. 지금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안 가르쳐.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소금물의 양. 네. 소금의 양. 이렇게. 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으면 퍼센트라고 하는 게 붙으면 자 수학 기금 뭐 모근 간에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건 뭐랑 완전 똑같은 거야? 100분의 1이야. 그냥 100분의 1을 그냥 퍼센트라고 그냥 쓰는 것뿐이야.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3.1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걸 파이라고 쓰잖아, 그지? 여기는 예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퍼센트라고 쓰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냥 퍼센트는 100분의 1이야. 그래서 농도 퍼센트가 궁금했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농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 퍼센트로 내가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1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항상 100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저거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알죠? 항상 퍼센트로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소금 문제 풀다 소금의 양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식을 통해서 만들긴 하지만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도 적절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0분의 1도 왜 100분의 1이야? 곱하기 100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왜 100이죠? 그러게 왜 100이냐? 퍼센트인데? 미안해요. 요게 나 되는 거야. 퍼센트. 그래서 그럼 1이잖아요. 퍼센트.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차피 1이니까 원래 농도는 사실 이게 정의가 맞아요. 이게 원래 정의가 맞는데 우리가 농도를 계산할 때 농도할 때 뭐라고 해? 퍼센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0분의 1이 되는 거거든. 100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근데 10분의 1이라고 쓰기 좀 귀찮으니까 내가 10%라고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단위가 퍼센트가 되려면 여기에 100을 항상 곱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기서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100. 요 100은 이 분모로 넘어간 거고 여기는 소금물의 양은 이 분자로 넘어간 거. 저기서 농도는 이제 퍼센트 없는 그냥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얘 퍼센트지 퍼센트. 퍼센트 단위로 줘야 돼. 퍼센트 어떻게 써? 내가 왜 너무 혼란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하지 않죠? 어? 소금,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 아니, 이거 두 개 다 잘 바꾸는 건 그거 없이 성립하잖아. 여기서, 그래. 소금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숫자 100이. 저 100이 이거로 가면. 저 100이 이거로. 그러니까 퍼센트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농도는 이제 퍼센트로 단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가 10%면 10을 갖다 쓸 거야. 맞아요? 10을 갖다 쓸 거야. 원래 10%는 10분의 1이라니까. 그죠? 10%는 10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나는 10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환산돼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 퍼센트 기호를 요걸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하자. 네. 그렇죠? 이게 너희가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농도라고 하는 건 얘들아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소금의 양은 뭐라고?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다. 이것만 생각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요거 두 개만 딱 생각해요. 요거 두 개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잘 봐봐. 농도가 30%인 소금물이 300g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었대. 근데 그게 농도가 15%에서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일단 변수를 설정할 거야. 미지수를 설정할 거야. 미지수를 뭐라고 놀래? 뭘 x라고 놀래? 그렇지.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 농도가 이거를 내가 x라고 부른다.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부른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식을 쓸 때 있잖아. 식을 쓸 때. 잘 봐봐. 문제에서 주는 게 뭐야? 15%에서 18% 사이에 있는 소금물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뭘 가지고 비교하고 있니 얘들아? 농도 가지고 비교하고 있지. 그러니까 농도를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해돼요? 봐봐. 그래서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얘는 소금물의 양이 300g에다가 x만큼 더한 걸 거예요. 다시 잠깐만. 지금 여기 300g이 있어요. 300g이 있고 몇 퍼센트래? 30g, 30%짜리 300g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10%짜리가 X g이 있어요.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지금 15%에서 18% 이제 이따만한 소금물을 하나 지금 만들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섞을 거잖아. 요거 두 개를 섞을 거잖아. 얘는 300이고 얘는 몇 그램이라고 했어? 요거 X g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 자체는 뭐가 되겠어? 300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금물의 양 요거 하고 있어. 요거 분해. 그럼 봐봐. 요거 분해.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의 양이 들어가야 돼. 그 소금의 양이 얼마가 될까요? 를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근데 봐봐. 얘에서 소금물이 얼만큼 들어왔지? 그럼 여기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오고 여기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 두 개 합쳐진 결과가 전체 소금의 양일 거 아니야. 그 소금의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을 못 하겠지. 그럴 때 쓰려고 요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지금 나 봐봐. 300g이 있어. 여기 봐. 30%짜리 소금물 300g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10%짜리 소금물 X g이 여기에 있어. 요거 두 개를 합쳤어. 그럼 얘의 전체적인 농도를 생각하려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되게 계산하기 쉬워요. 300 플러스 X하면 돼. 그게 소금물의 양인 거야. 근데 소금의 양을 생각할 때는 요 3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X 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만큼 있는지, 그 두 개를 합친 결과가 전체의 소금의 양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300g에 들어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야? 3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30이 될 거예요. 100분의 농도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X 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니? 다시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여기 300g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30%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어? X g이 있었대. 여기 얘가 10%짜리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 합친, 요거랑 요걸 그냥 그대로 합친 결과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 이만큼이야.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 이만큼. 됐어? 거기다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가 합쳐진 결과,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결과의 농도가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요, 농도할 때 왜 곱하기 100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잠깐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지금 하던 흐름이 있어서.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농도가 지금 여기까지 됐어? 이 두 개 합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알겠니? 거기 있는 개가 1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 18%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부등식이 완성이 됐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만 내가 세 면에 땅땅땅 곱해버리면 이거 어차피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부등번호 안 바뀔 거고, 맞아? 땅땅땅 곱해버리면 연립부등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아이가 질문했던 농도에 곱하기 100을 곱하는, 다시 농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곱하는, 뭔 소리야? 100을 곱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맞아? 됐어? 원래 농도는 뭐라고요? 근데 이거야 사실은. 이게 맞아. 근데 얘 농도로 치면 얘 뭐가 돼? 이거겠지. 이걸 하기 싫으니까 다 100을 곱해놓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100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농도는 퍼센트로 딱 봐야 되는 건데 숫자로만 보기 위해서? 원래 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라고 하는 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뭐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사실은 농도예요. 무조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농도가 21%다. 아니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걔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 2분의 1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은 소금으로 차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원래 농도의 원래 적용이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다 내가 뭘 했어? 곱하기 100을 했어 그냥. 곱하기 100을 했어. 오케이? 이거 뭐가 돼요? 50이 돼. 50이라고 쓰면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1 다시 나눠준 거야. 여기 얘를 뭐라고 쓴 거야? 그냥 퍼센트라고 쓴 거야. 그래서 얘는 5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확률 쪽 가면 선생님 확률에서는 퍼센트다, 퍼센트 100분의 1이다 그 얘기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소금물 농도 가지고 장난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요식에만 집중해서 풀면 돼요. 알았죠? 여기 요식에 집중해서 풀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는 얘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지금 봐봐. 선생님이 두 개씩 쓴 거 요거랑 요거 있지? 요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것만 외워요. 나는 암기력이 좀 딸리는 사람이라서 난 이것만 외워요. 이것만 외우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이 식을 보고서 변형해서 이 식을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준비물, 이 농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 식은 이 식이랑 이 식딱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 식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만 제대로 외워놓고 요거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설이 길죠?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문제를 천천히 보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우리 상상이 너무 좋지 않잖아. 그렇죠? 상상이 안 돼. 그려. 이렇게 있어. 300g 몇 퍼센트? 30%. 그 다음에 얘 몇 그램이 있는지 몰라. 근데 얘 10%. 요거 되게 합쳤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는 얘 몇 그램인지 몰라. 몇 그램인지 몰라. 얘가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싶었어? 15에서 18%가 되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 됐나요? 요거 되게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있는 요 식 자체를 내가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거 이상, 이거 이하라는 식 자체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얘의 농도를 구해. 얘의 농도를 구해서 걔가 15에서 18 사이가 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건 뭐였어?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이 지금 궁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X라고 놨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X g이 돼버렸고요. 여기는 얘는 300 더하기 X g이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죠? 그럼 여기는 얘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 소금물의 양은 어차피 300 더하기 X g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안에 들어있는 뭐가 필요해? 소금의 양이 필요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농도래요. 맞아? 그 거기 있는 개가 지금 15에서 18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건데 여기는 얘만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소금의 양이라고요. 그럼 요 소금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저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어떻게 해줄 거야? 300 곱하기 100분의 3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완성된 거잖아. 그치? 양변에 얘를 똑같이 땅땅땅 곱해버리면 얘는 15 곱하기 300 더하기 x에다가 이거는 뭐가 되니? 이거 100 곱해놓고 생각하자. 얘는 9000이죠. 더하기 뭐가 돼요? 10x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18에다가 300 더하기 x라는 연립 부등식이 완성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x의 범위가 나오겠군요. 됐습니다. 농도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자, 넘어가자. 오늘 마지막 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하나 더 해봐야 돼요. 얘네요. 이거 하나 더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보내드리고. 몇 문제가요? 열 문제요. 보자. 어느 반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고요. 그 다음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 활용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뭐라고요? 미지수의 개수. 아, 미지수를 뭘로 놓는 거죠? 의자의 개수를 X로 놓는 게 당연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긴 의자가 있어. 긴 의자가 있어. 긴 의자가 몇 개 있어? 긴 의자가 몇 개 있어? X개 있어요. 됐습니다. 여기 몇 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4명씩 쭉 앉았대. 4명씩 쭉 앉았대. 그럼 몇 명이 남는데? 10명이 남는데. 맞아요? 10명이 남았어. 10명이 남았어. 이런 상황 하나라. 그 다음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7개 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이렇게 돼 있어. 쳐보자. 여기에 5명씩 앉으면은 5명씩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몇 명이 차 있는지 모르지. 마지막에 앉은 의자가 꽉 차 있을 리는 없잖아. 그지? 한 명에서 몇 명 사이겠어? 7명 사이일 거야. 5명 사이일 거야. 0명에서 아니지. 한 명에서 5명 사이일 거야. 그죠? 이렇게 돼 있어. 또 의자가 몇 개 남았지? 윈이가 몇 개 남았어? 7개가 남았어. 그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보고 있어. x-7개겠지. 이해됐습니다. 그냥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해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맞죠?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봐봐. 학생의 총수는 몇 명일까? 총 학생 수. 그렇지. 4x 더하기 10명이겠지. 왜? 이렇게 지금 x 4명씩 x에 다 앉고 나서 몇 명이 남았대? 10명이 남았대잖아. 그지? 얘는 4x 더하기 10일 거야. 이 정도 바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려서 잡아. 이게 5명씩 앉으면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 데서 7개 남는 데서.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7개가 있어. 여기 7개가 있어. 그럼 여기는 이 의자를 제외. 여기는 이 의자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겠니? x-8개였겠지. 거기까지는 얘는 5명씩 꽉 차 있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x-8에다가 5를 곱한 결과. 맞아? 이게 뭐야? 지금 여기까지 생 거야, 여기까지 생 거야. 그럼 남은 애들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 더하기 1 한 개 될 수도 있고 5x 마이너스 8 더하기 5 한 개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가? 학생 수가. 이러니? 일자가 7개 넣는 거 보여요? 어? 이거 뭐 신경 쓸 게 없잖아. 어차피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그냥 식 쓴 거예요. 그대로 식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식 써서 요거 10분씩 풀어주면은 X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찾아주면 돼. 근데 초등학생 수가 4X+10인데 언제부터 클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 초등학생 수가 4X+10인데 언제부터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이만큼을 다 더한 거에서 하나 더한 거일 수도 있고 두 개 더한 거일 수도 있고 세 개 더한 거일 수도 있고 네 개 더할 수 있고 일 수도 있고 다섯 개 더한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에다가 하나 더한 것부터 이만큼에다 다섯 개 더한 거 사이에 들어가야 돼. 얘가 될 수 있는 게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만큼에다가 한 명 더한 거일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걔보다 클 수도 있지. 얘가 이거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잖아. 이거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 시켜줘. 그러니까 요거 식셈이 되게 힘들다. x-8이 이해가 안 가요. x-8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봐봐. 요 전체 의자 몇 개였어요? x개. x개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 7자리는 어차피 비어있어. 의자가 어차피 7개는 그냥 남는다고 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한 요 의자 있지. 요 의자는 꽉 찼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만큼의 의자는 꽉 찼다는 보장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얘 먼저 세는 거야. x-7, 8개. 그래, x-8개. 에, 다 5명씩 들어가 있어.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면 됩니다. 알았죠? 대답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